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일본 가고시마현 어느 마을에 벚꽃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미야와키 사쿠라. 3월에 좋은 일이 벚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쿠라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세일러문 흉내도 잘 내는 귀여운 애교쟁이 손녀였죠. 그러나 초등학생 때에는 소심해서 잘 우는 울보였어요. 숫자 8을 잘 쓰지 못해서 짝꿍에게 놀림을 당해 울면서 조퇴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사쿠라는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니와 오페라의 유령을 본 사쿠라는 뮤지컬에 매료되어 뮤지컬 스쿨에 다닐 정도였죠. 이름이 없는 배역이었지만 뮤지컬 발표회에서 첫 무대도 서보고 극단 사계에 소속되어 뮤지컬 라이온 킹의 아역으로도 공연했을 정도로 뮤지컬에 완전 빠져 있었답니다. 사쿠라는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 일주일간 뮤지컬, 춤, 노래, 연기를 지도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죠. 사쿠라는 가고시마현의 명문학교인 시가쿠칸 중등부에 가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집중해서 아버지와 같이 공부하다가 새해가 된 줄도 모르고 밤을 새기도 했답니다. 네, 하빈이에요. 이렇게 꾸라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유는 장래 희망 중에 의사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뮤지컬을 통해 무대를 경험해본 꾸라는 그 즐거운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어떻게든 무대에 서고 싶어 라는 생각에 2011년 HKT48 오디션에 나가게 된 사쿠라. 당시 AKB48의 인기가 절정이었기 때문에 사쿠라는 후쿠오카 지역에 생기게 될 HKT48에 지원해서 당당하게 1기 연구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그룹이라 팀의 인지도가 없어서 처음에는 스스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일본의 여자 아이돌 그룹들은 팀의 팬덤보다는 멤버 개인의 팬덤이 중요했죠. 사쿠라는 덕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외모에 열심히 노력하는 프로 아이돌 이미지로 팬덤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1년 만에 2012년 처음 맞는 총선거에서 바로 47위를 하며 랭크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후 사쿠라는 AKB48의 선발로도 뽑히게 되고 각종 드라마도 하며 그룹 내 인기 순위는 날로 올라갔어요. 드라마에서 주연까지 맡으며 졸업 후에 연기자를 꿈꾸기도 했었죠. 그렇게 7년 정도 아이돌 생활을 하며 아이돌로서 경험할 건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쿠라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쿠라는 TV로 뮤직재팬이라는 일본의 음악 토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컴백한 샤이니의 셜록 무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충격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1년 후 직접 슈퍼 아레나 공연을 관람했는데 지금까지 아이돌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과 신비로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사쿠라는 점차 K-PO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무대를 보며 세계에 통하는 아이돌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곡의 퀄리티, 세계관, 그리고 컨셉 등 K-POP의 매력을 동경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프로듀스 48의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총선거에서 3위를 할 만큼 일본에도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사쿠라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각오를 다잡은 사쿠라는 그렇게 한국의 혹독한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눈에 띄게 예쁜 비주얼로 한국 연습생 참가자들을 놀라게 한 사쿠라. 그러나 사쿠라도 한국의 연습생들을 보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 어필도 잘하고 댄스 레벨도 너무 높은 연습생들을 보며 시작도 못했는데 아 끝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연습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한국 연습생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7년간 뭐 한 거지? 성찰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본 아이돌이 세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통감했죠. 꾸라는 누가 봐도 A클래스로 갈 실력은 안 되었지만 그 눈높이
눈높기로 유명한 배윤정 선생님이 남입고 A 보내보자 라고 하셔서 일본 연습생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반을 배정받게 되었어요. 반을 배정받고 나서 3일 만에 내 거야를 완벽하게 익혀야 했는데 일본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쿠라는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한국어도 못하던 시기라 소통도 힘들고 너무 하드한 시스템과 한국 연습생들의 실력에 크게 좌절해버렸죠. 그러나 사쿠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7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점점 경쟁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울 시간이 있다면 연습을 해야겠다고 자신을 다그치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결과 사쿠라는 내 거야 첫 공개 무대의 센터가 되었답니다. 센터를 서고 난 후에도 사쿠라는 혹독한 말들을 많이 들어야 했어요. 그래도 사쿠라는 무너지지 않고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죠. 오디션이 시작된 순간부터 자신이 봐온 세상과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으며 모든 프라이드를 놓고 처음부터 하자라고 마음먹었기에 아무리 혼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연습생들을 보면서 아이돌을 맨 처음 꿈꿔왔을 때의 마음도 되살아났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연습생들 함께하며 이 멤버들과 데뷔하고 싶다고 간절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프로그램 내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같이 힘낸 연습생들 그리고 지지해주는 국민 프로듀서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멋진 무대들을 보여준 사쿠라. 마지막 꿈을 꾸는 동안 무대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결국 사쿠라의 험난한 도전 끝에는 최종순위 2등이라는 멋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이즈원으로 데뷔하게 되었지만 사쿠라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데뷔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과연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지 불안하고 걱정되었죠.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며 데뷔를 준비했지만 아이돌을 7년간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몰래 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쿠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멤버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얼마만큼이나 내가 눈에 띄일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멤버들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된 사쿠라. 모르는 것이 생기면 아, 내가 여전히 성장할 부분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기에 우리 위즈원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쿠라를 만날 수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든 과정을 겪은 사쿠라. 태양처럼 빛을 내주는 위즈원들이 있기에 무대 위에서 달처럼 힘을 받아 빛날 수 있다는 사쿠라는 이제 아이즈원 활동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이즈원 멤버들 그리고 위즈원들과 함께 오래오래 기억에 남도록 행복할 거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사쿠짱의 TMI와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